대기가 건조한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. 어제부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기에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.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초속 9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고요.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사고 예방과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 날은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. 아침 기온 4.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.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단 3도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. 그래도 주말인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. 주말 내내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. 현재 하늘은 매우 맑은 상태입니다. 광주의 현재 기온은 5.4도 보이고 있는데요. 장성구와 담양, 화순 등 전남 곳곳에서는 날이 더 쌀쌀합니다.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. 목포의 아침 기온 7.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. 장흥은 2.9도로 매우 쌀쌀합니다. 한낮 기온 16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. 광양의 낮 기온은 18도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.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는 내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